예, 반갑습니다. 스몰 비즈니스의 온라인 활용 사례 네이버 쇼핑 인도 발표를 맡은 저는 네이버 송재훈입니다. 예. 예, 쇼핑 인도 서비스는 백화점 아울렛부터 산지 직송 지역 명물까지 기존의 온라인에서 볼 수 없었던 유니크한 상품들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선은 이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왜 쇼핑을 할까요? 네이버는 검색회사고요. 티라노사우루스의 사돈의 팔촌의 발톱까지 찾아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회사입니다. 그 개수를 찾아주는 것보다 원피스를 포함한 쇼핑 관련 쿼리가 훨씬 많은 회사고요.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결과고요. 온라인 구매 시 어디에서 상품을 찾기 시작하셨나요? 2009년에는 구글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았고요. 그런데 모바일 세상이 되면서 아마존으로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검색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에릭 슈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경쟁자를 빙이나 야후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검색 경쟁자는 아마존이다. 저희의 고민도 이와 다르지 않았고요. 특히나 지금은 뭐 커머스나 SNS 그리고 검색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고 있는 좀 다종 경쟁 구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했던 게 네이버도 이미 온라인에 있는 DB 말고 존재하지 않는 DB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만들게 된 서비스가 쇼핑 윈도 서비스였고요. 히스토리는 저희가 패션 회사도 아니고 유통 회사도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온라인은 언제나 쇼핑에서 메인이 되는 거는 그 패션이었는데 같은 패션이라도 소비자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구매 욕구가 존재하게 됩니다. 신상을 원하는 고객은 백화점을 찾게 되고요. 브랜드 상품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채널을 찾는 고객은 아울렛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저희에게는 방대한 빅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로드샵에 가는 이유, 최신 유행 아니면 거부한다. 그래서 홍대 패션이나 가로수길 스타일,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게 뭔지 그냥 광고 위주로 상품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 니즈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고민했던 건 고객이 원하는데 네이버에 그 검색 결과가 없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실제 지역에서 판매되는 핫한 상품을 소싱해서 가져오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초기 반응은 뭐 네이버라서 너무 쉽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문전박대였습니다. 오프라인의 로드샵 사장님들 만만치 않았고요. 명함과 법인카드를 보여줘야 말 한번 들어주는 뭐 그런 상황이 계속됐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면서 가로수길 홍대를 시작으로 해서 이태원, 한남,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이렇게 지역들을 핫한 패션 상품을 하나씩 모바일화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저희의 생각은 오프라인 로드샵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 공방이라고 할지 뭐 신사동 가구거리 그리고 방배동 사이길의 소품샵 다 연결되는 거였기 때문에 거리별 특색 있는 상품들을 모바일로 가져오는 리빙 쪽으로 꽉지 확장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빗자루나 조명, 오르골 그리고 공방 손뜨개, 도자기 이런 상품들까지 담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데 네이버에는 없는 정보를 찾고 담아온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백화점 푸드 스타일 아울렛부터 디자이너 아트 윈도우에 이르기까지 12개 윈도우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객이 원하는데 좀 없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의미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메인스트릿의 삐까뻔쩍한 가게가 아니라 뒷골목에 숨겨져 있던 가게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스타일 윈도우의 아벨이라는 남성 의류 업체의 사례인데요. 스타일 윈도우를 만나기 전에 인천 부평 지하상가 8평에서 10년 동안 영업을 했었습니다. 오프라인의 영업이라는 것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뭐 거리가 흥했다가 망했다가 그런 사이클이 너무 심하게 가져가는 게 있었고요. 뭐 메르스나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좀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사장님께서 지인의 소개로 스타일 윈도우 설명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매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입점비도 없고 수수료 부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끝난 후에도 계속 판매할 수 있고요. 온라인이라면 전국으로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라는 말에 속는 셈치고 한번 입점을 하신 겁니다. 결과는 스타일 윈도를 만난 후 부평역 메인스트리트 40평으로 10개월 만에 이전했습니다. 한 달 만에 매출을 1억 매출을 찍으셨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어낸 보이스가 아니고요. 사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장사가 아닌 사업을 시작한 기분입니다. 그래서 매장 운영이나 홍보 마케팅, 고객 관리에 있어서 기존의 틀,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례는 리빙인도인데요. 오체오스라는 논현동에 있는 매장입니다. 그 주문식 제작 가구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사장님께서 창업을 시작하셨고요. 이 리빙이라는 게 워낙에 그 쇼룸 형태로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하셔서 논현동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SNS나 뭐 홍보 채널들을 많이 이용해 보셨지만 실제적으로 고객한테 다가가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최저가 경쟁이 아닌 나만의 스타일과 진심이 통하는 곳 리빙 윈도우에 입점하시게 되었고요. 블로그를 운영하듯 나만의 스토리와 진심을 담고 눈앞에서 상담하듯 고객과 소통하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전국의 단골 손님을 만들고 지방에서 그 톡톡이라고 저희 그냥 옐로우 아이디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비즈니스 채팅 플랫폼입니다. 톡톡으로 예약하고 매장 방문하는 고객까지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리얼 보이스를 딴 거고요. 이제 비로소 가구 판매를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숍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장 운영이나 뭐 차별화하는 그 사업의 포인트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저희가 뭐 없는 DB를 담고 그리고 의미 있는 생태계를 만들다 보니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논의의 주제를 좀 확장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뭐 젠트리피케이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네이버 프로젝트 꽃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스몰 비즈니스 그리고 웹툰, 웹소설 그리고 그라폴리오 등의 크리에이터들의 지속가능한 성공을 응원하는 프로젝트를 작년 4월에 띄우게 됩니다. 실은 네이버는 언제나 개성과 다양성을 연결하면서 성장해온 플랫폼입니다. 프로젝트 꽃이 응원하는 세상, 개성, 다양성, 작은 것 중심의 세상입니다. 오프라인과는 좀 다른 성공 공식이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은 핵심 상권의 목 좋은 매장 그리고 화려한 인테리어가 지배하는 곳이었다면 온라인은 오히려 작은 매장, 이게 좀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개성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낼 수 있고 이거를 온라인에 맞게 마케팅하는 그 사례가 보일 때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부산대 앞에 리틀마켓이라는 작은 업체는 월 매출 4억 원을 기록하면서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5천만 원 언더였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프라인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계가를 올리게 됩니다. 스몰 비즈니스와 온라인 그 데이터를 좀 살펴본 게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 통계청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자영업자 수가 500만 조금 안 되는 숫자인데요. 이 중에서 업체 전화번호 그리고 상호명 등을 반영하고 있는 그 업체 수가 200만 명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즈니스 플랫폼, 스토어팜이나 검색 광고 등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판매자들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줄어든 30만 명 수준입니다. 특히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네이버 스토어팜 사용자조차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아직 전체 소상공인 비중에 비하면 좀 약한 수준이지만 스몰 비즈니스의 창업과 성장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요. 이거는 스토어팜 판매자 숫자인데요. 2014년 2.5만에서 출발해서 작년에 10만 정도를 기록했고요. 올해는 16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토어팜이 워낙에 스토리텔링이나 개성과 열정, 노력 이런 것들을 중시하다 보니 판매자의 타입, 개인 판매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사업자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꾼들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지금은 개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개인 판매자의 연령대는 내려가고 있는데요. 20대의 비중이 40대보다 높습니다. 저희가 한 거는 뭐 별거는 없고요. 돈을 벌고자 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 수준의 낮은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받고 그것에 대해서 1% 이상의 포인트를 돌려주는 식으로 비즈니스를 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로드샵에서 산지직송 생산자, 패션 디자이너까지 의미 있는 생태계가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정과 노력으로 다가가기에는 여전히 성공의 문턱이 좀 높습니다. 개인과 20대 판매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거래 발생률을 봤을 때는 아직 개인은 사업자에게 상대가 안 되고요. 20대는 30대, 40대, 50대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거는 저희가 아직까지도 지방에 편중되어 있고 온라인을 잘 모르시는 판매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온라인 접근성을 좀 확대해보자. 그래서 온라인 창업 교육 공간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를 이번에 지난달에 부산에 개소를 했습니다. 기존에 역삼에만 있었고요. 올해 말에는 광주에도 파트너 스퀘어가 열릴 예정이고 내년에는 대전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최근 개소한 파트너 스퀘어 부산이 있는데요. 사업자와 창작자 모두가 배우고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매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나아가서는 글로벌까지 확대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판매자들의 성장을 위해 좀 보다 촘촘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판매자의 단계를 4단계 정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창업 단계, 성장 단계, 그리고 성공 진입 단계, 성공 안착 단계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케팅을 좀 제대로 해보시라고 3년간 200억 규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많은 작은 성공이 모이는 분수 효과가 우리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스톱팜 창업자 숫자와 성장 숫자 그리고 성공 숫자를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신규 쇼핑 창업자가 1만 명 수준이었는데요. 올해는 2만 명까지 확대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연매출 1억 원 정도의 규모를 발생시키는 좀 성장 단계에 있다고 저희는 정의를 했는데요. 1만 명 정도까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월 매출 4천만 원 정도, 그래서 연매출 5억 원 정도 되는 판매자를 1,500명 수준까지 확대를 해서 좀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그분들의 이름이 빛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솔직히 기업가 정신 강연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쇼핑 인도를 만들고 이렇게 발전시켜오고 꽃 프로젝트까지 연결해 오는 과정들 그게 사용자와 판매자의 니즈에서 출발을 했던 것들이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낳게 되고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앙트십을 갖춘 스몰 비즈니스와 창작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꽃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